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 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300명 돌파 기념 영상과 1일 1영상 관련된 컨텐츠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8명의 구독자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일 1영상 관련 컨텐츠인데요. 저는 이제 3월 말에 채널을 개설해서 지난 6살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1일 1영상을 제작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가 있을 때도 아침에 촬영한 거를 저녁에 편집을 해서 업로드하는 생방송 같은 느낌으로 편집을 해서 올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 탭에 투표로 제가 올렸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1일 1영상 대신 지역 특생을 담은 컨텐츠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고 결정한 점이 이제 1일 1영상을 잠시 중단하고 주 2회 3회 업로드를 하는 대신 좀 더 지역 특성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 특색이 담긴 영상을 만들려면 1일 1영상을 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이제 주 2회나 주 3회 업로드로 이제 돌릴까 합니다. 근데 지역 특색을 담은 콘텐츠만 만들기도 또 뭐한 게 이제 현장음 위주로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채택을 해서 그것만 영상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이제 고루고루 섞어가면서 제작하는 게 좀 더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색을 담은 영상이 한 절반이라고 하면은 노토킹, 현장음 위주의 영상을 제작하는 게 한 3비율? 5대 3대 2 정도로 할 건데요. 이 이제 360도 카메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노량진을 촬영하고 왔는데 노량진에서도 총 3개의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360도 카메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1일 1영상 대신 이제 주 2회나 3회 업로드로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이제 구독자님들의 장소 제보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구독자님들이 제보해 주신 장소가 여러 개 쌓여 있어서 최대한 많이 가보려고 해요. 최대한 이제 그 점에 맞춰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댓글로 장소 제보 열심히 해주시고 최대한 저도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